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13강 테마 리딩 1 들어갑니다. 자, feeling of knowing. 자, 하면 느낌인데 of knowing. 알고 있는 감각. 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감각은 자, occur, 일어나. 자, 그래서 실제 주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feelings가 주어가 됐어요. 여기 복수로. 자, of knowing은 이렇게 묶어주고 그래서 다시 여기를 끊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occurs에 복수동사 들어갔어요. S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하면 일어난다. 일어난다. 자, 언제 일어나냐면 when we suspect. 우리가 의심할 때. 자, 대접 속사고. 자, 뭐라고 의심하면 우리가 주어, 동사, 지금 동격이죠. 아, 동격이란다. 자, 동사 원형이죠. 자, 발견할 수 있다고 답을. 자, 만약 우리가 오직 기본 ing죠. 기본 ing 해석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한다면. 자, 계속 생각한다면. 자, about 뭐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응? 개뿔도 모르면서 생각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perhaps, 아마도 it occurs. It 말하는 건 뭐냐면 앞에 나왔던 feeling of knowing을 잡아줘요. 아마. 자, 이런 feeling of knowing, 알고 있다는 착각은 occurs, 단수죠. 일어나는데, 자, when you run into, run into 이거 외워야 되죠. 우연히 만날 때. 자, 오래된 acquaintance는 알게 된 사람을 위해서 지인. 자, 오래된 지인을 만날 때. 자, 그 다음 후즈는 소유격 관계되면서 뒤에 명사 들어갔습니다. 자, 이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자, you can remember. 너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자, although, 비록 너가 알지만 자, what letter. 자, 어떠한 글자가 이시 말하는 건 name이죠. 자, 이 이름이 자, begins with 시작되는지. 자, 예를 들어서 만났는데 어? 새끼 M으로 시작하는 이름이었는데 마이클이었나? 뭐 미첼이었나? 아니면은 모크였나? 뭐 이런 식으로 M자는 알지만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면 생각하면 알 수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 what's interesting about this is that. 자, 한번 watch는 the thing which의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여기 주의하시고 해석할 땐 무언가. 자, 무언가에 명사 the thing을 포함하는 거예요. 무언가는 무언가. 옵스. 자, interesting 흥미로운 것은 자, about this까지 is. 그래서 전체 이까지가 주어입니다. What? What's interesting about? 절이 주어니까 단수 is예요. 자, 대선 동격이고 자, 이분도 삽입절이죠. 양보의 부사절. 비록 자, 너가 have forgotten 잊어버렸지만 그래서 현재 완료 결과 결국 까먹었지만 the person's name 그 사람의 이름을 너는 still convinced 수동으로 썼어요. 자, 뭐 convinced 확신된다. 자, 확신은 뭐예요? 확신되는데 자, that도 접속사. 자, 너가 알고 있다고 이시 말하는 것도 당연히 네임이겠죠. 그 이름을 알고 있다고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which is why에서 which 해석 주의하시고 자, which는 말 뭐예요? 해석상 알고 있다는 착각. 그래서 전체가 fact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다는 착각이 이 사실이 단수죠. is 주의하시고 자, why, 왜 너가 devote는 헌신하는. 자, 헌신은 누구예요? 헌신이죠. 헌신하는 이유인데 너무나 많은 자, 정신적인 에너지를. 자, to는 여기서 전치사로 썼어요. 자, 헌신하는데 어디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니까 ing. 자, trying to recover 회복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 정신적. 자, missing part는 잃어버린 부분이란 말은 앞에 나왔던 첫 글자 외에 잃어버린 부분을 말해요. 자, numerous는 넘버가 많으니까 수많은. 그래서 study는 당연히 공부 아니고 연구들은. 자, have shown 보여줘 왔다. 그럼 지금까지 보여줘 왔고 계속 보여주니까 현재 완료 계속 쪽 용법이죠. 대선 접속사고. 자, 인간의 마음이란 것은 is remarkably 놀라울 정도로. 자, 그 다음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accurate 들어가야 돼요. 정확하다. 정확. 아, 잘 나가다. 정확하는데 자, at도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at judging 하는데. 자, judging은 뭐냐면은 판단 하는 데 있어서. 자, likelihood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대선 해석이 이 가능성은 a problem can be solved 조동사 BPP죠.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이다. 자, when you can glance at question. 자, when you can glance의 동사 원형 썼죠. 자, glance는 뭐냐면 힐끗 보다. 자, 네가 힐끗 볼 때 뭐를? question을. 그리고 두 번째 can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여기에 2번에 들어가요.
그러면 너가 알수 있을 때, 자, then 뭐를? 그 답이 is within 빈칸일 수 있어요. 내부에 있다고. 자, within reach는 네가 손을 뻗을 수 있는 내부에 있다고. 자, if you only put in the work. 자, 네가 만약에 put in, 자, the work 하면 너가 만약에 노력을 넣는다면, 이렇게 요약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 오직 노력을 넣는다면 너는 motivated, 동기부여되어져. 그래서 동기부여되어지는데, 자, 그 다음 밑에가 있네요. 정리 좀 하고 밑에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동기부여됐냐면은, 자, you stay 상태동사 뒤에 PP, 과거분사하면서 형용사죠. stay focus는 집중되어진다로 써야 돼요, 여기. 자, on은 여기서는 뭐냐면 about의 뜻이에요. 대하의 뜻으로 the challenge. 그래서 그 도전이란 말은 뭐 문제 해결이죠.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예였냐면 문제 해결은 이름을 알아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네가 노력하면은 알수 있다는 동기가 부여될 때 어떻게 된다? 더 너가 집착하게 된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주제는 알파고하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답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더 집착한다.